언니, 언니 제발. 언니, 제발. 이게 이렇게 된다고? 피에스타 때 킬링 파트를 하면서 보컬 자리를 많이 양보를 해줬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꼭 보컬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. 해요. 언니, 언니. 이회원이 노래는 많이 들어봤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되게 알고 있고 因为我跟예영之前合作过 Fiesta的舞台 就是我对예영的实力是非常非常的就是认可 일단은 들어보고 해봐요 이런 곡입니다. 저는 좀 노래가 수줍수줍하고 이게 앞에는 좀 뭔가 샤이하게 가다가 2절에는 뭔가 한 발짝 가가는 약간 스토리 있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 발짝 스토리 생각해서 이제 송도 그렇게 같이 가면 좋겠다. 오케이. 2분 30초가량의 곡을 만들어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귀엽게도 가볼까 누가 리더? 제가 아, 네.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? 어떻게 할지? 2절에 약간 귀엽게 발랄하게 혹시 바꿀 수 있는지 조금만 이렇게 시연을 해줄 수 있나? 지나가는 계절 속에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 단 걸 알아요 그대란 시간 떠오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혹시 바꿀 수 있어 그럼 완전히 다른 노래를 하겠다는 거네? 그 완전히 다른 노래를 하겠다는 거네. 네, 2절만. 이 노래를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애틋하고 뭔가 애절하고 이런 감성을 얘기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 귀엽다고 생각한 적. 내일 한번 하고 싶고 그대라는 시. 그 생각을 왜 못했냐? 그러니까 그 생각을 왜 우리가 못했을까? 네. 왜 생각을? 우리 바보야. 저희가 이번에 원래는 보컬만 잘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곡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였는데 그걸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게 좀 많이 창피했습니다.